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이제 제가 최근에 빨간색 가방을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약간 컬러풀한 걸 찾게 되는 게 확실히 좀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사실 빨간색이 잘못 사면 엄청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쏙 드는 거를 찾지를 못했는데 유제에서 제 마음이 쏙 드는 가방을 찾아가지고 바로 주문했습니다. 설 연휴가 껴있어가지고 총 걸린 거는 5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짜잔! 너무 예쁘죠? 짜잔! 너무 예뻐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여기저기 많이 다닐 예정이어가지고 포인트로 들기에도 예쁠 것 같고 카메라도 다 들어가는 사이즈여가지고 좋습니다. 안에가 되게 예쁘죠. 그때 우리 건너갔을 때 후기로 좀 빨리 가서 괜찮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요. 제가 내일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오전에 운동을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진짜 좋은 운동 어플을 발견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분명히 내일 오전에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 전에 미리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뭐냐면 바로 요 PT쌤이라는 앱인데요. 이름에서 연상하실 수 있듯이 운동 루틴 짜주는 앱이에요. 제가 이런 어플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어플은 어느 정도까지만 무료로 제공해주고 그리고 결제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광고가 엄청 많이 떠서 결국엔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런 거 하나 없고 진짜 완전 무료예요. 광고 아니고요. 제가 진짜 여러 어플을 사용하면서 찾은 찐꿀 앱이에요. 이 어플은 물론 모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지만 저처럼 헬스장에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머신을 사용하기 좀 부끄럽다던가 아니면 운동 루틴을 짤 줄 모르시는데 PT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진짜 안성맞춤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어플을 보여드리자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BMI랑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다 분석을 해주거든요.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어플의 찐 기능은 바로 이 PT예요. 회원님께 딱 맞는 오늘의 PT 프로그램을 짜주거든요. 운동 시간은 최소 15분부터 5분 단위로 최대 30분까지 할 수가 있어요. 30분 정도면 운동 6가지 정도로 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운동 부위를 고를 수가 있어요. 상체, 하체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운동 장소도 집과 헬스장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내 하체를 할 거기 때문에 이때는 운동을 복근까지 눌러볼게요. 다음을 누르시면은 운동을 짜고 딱 정리해주세요. 바로 시작. 이번에 할 운동은 레그 컬입니다. 라인 레그 컬은 허벅지 뒷부분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기구 운동입니다. 먼저 중량을 세팅하겠습니다. 적당한 중량을 블록핀에 꽂아주세요. 한 세트에 8회에서 12회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중량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기구를 내 몸에 맞춰볼까요? 시트에 엎드려 양쪽 손 이런 식으로 기구 사용하는 법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어디를 느껴야 하는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AI가 다 말을 해줘요. 이거를 다 듣고 나면은 운동 강도 설정을 하는데요. 8회에서 12회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큐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 이게 좀 빠르다 싶으면 슬로우 버튼이 있어요. 운동이 다 끝나면은 제가 오늘 한 운동을 정리해서 이미지화 해주세요. 여기 홈에 오면은 주간 목표를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운동한 게 어느 정도에 비례하는지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동을 못 가더라도 홈트 추천 기능이 있어요. 홈트 탭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원하는 시간, 운동 종류, 강도에 따라서 추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사실 헬스장에 갈 때마다 매일 운동 루틴을 생각하는 게 조금 괴로웠거든요. 제가 푸사오를 오래 했지만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걸 했는지. 근데 이 어플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오늘도 이 어플을 이용해서 상체를 조지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 맞아.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매장에서 바인더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링이 그 이가 안 맞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어긋난 것처럼 된데 원래 이런가요? 나 진짜 빡치네. 뭐. 제가 운동을 하고 인바디를 계속 재는 이유는 제가 싱가포르에서 푸사오를 오래 했잖아요. 운동을 정말 거의 매일매일 나갔잖아요. 그래서 활동량 많은데 또 너무 잘 먹어. 저는 정말 근육돼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인바디를 할 때마다 모든 게 오바인 거예요. 모든 게 표준 이상, 모든 게 그 정상 범위를 다 넘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목표는 그걸 이제 다 표준 레벨로 내려오게끔 나중에 좀 더 눈에 띄는 결과가 보이면은 그때는 정리해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할게요. 싱가포르 있을 때부터 자주 해먹던 건데 따뜻한 거를 먹고 싶은데 밥은 먹기 싫을 때 해먹은 미역, 참치, 오트, 죽이 한수도 물론 있지만 단백질이야. 계란과 참치가 들어간 죽이거든요. 양이 많아 보이지만 배가 금방 꺼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이거 먹고 밥 장만해. 바꿀래? MC. 바꿀래? 아니. 아, 이거 오빠가 사준 건데. MC 세대 인품. 이건 근데 거의 귀마개야. 너무 안 추워. 이거 잘 안 돼.